특히 오늘 이 자리는 법사위 국감입니다. 대한민국을 이렇게 멋진 대한민국으로 만든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지키고자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 또 불공정 해소를 위해서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지난 정권에서는 그야말로 갑질 횡포를 막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공관병 갑질로 사성 장군을 구속시키기까지 했습니다. 일부 공감할 수 없는 분도 있지만 우리 사회가 어쨌든 갑질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법사위 현장 이곳에서도 지금 갑질이 자행되고 있다는 현실에 정말 비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우리 제가 존경하고픈 우리 법사위원장님, 제발 위원장 그 자리에서 갑질 제발 좀 자제해 주세요. 예? 오늘 여러 가지 잠깐만요. 예. 아니 왜 잠깐만 개입하지 중지해 주세요. 마세요. 이것도 갑질입니다. 그 발언 예. 취소해 주세요. 자, 어쨌든 지금 마이크 꺼주세요. 의사 진행을 공정하게. 발언 시간을 뺏는 게 아닙니다. 자, 발언 시간을 뺏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위원장한테 갑질이라뇨. 그러면 송석준 의원님은 지금까지 을질만 했어요? 그런 발언이 어디 있습니까? 막말이죠. 그 발언 취소하세요. 그 발언 취소하세요. 취소하세요. 여보세요.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니죠. 자, 발언 시간 드린다니까요. 발언 시간을 뺏는 게 아니에요. 발언 시간 보장합니다. 그 발언 취소하세요. 제가 사과까지는 요구하지도 않겠습니다. 취소하세요. 자, 제 발언만 나가고 있고 송석중 의원님 발언해도 밖으로 나가지도 않아요. 자, 취소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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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속기록은 이미 취소하란 말도 또 속기가 됩니다. 그래서 속기록에 남아 있는 걸 지울 수는 없어요. 예, 그래서 송석준 의원께서 갑질이란 발언은 취소하시고 취소한다고 얘기하시고 다른 용어를 차라리 사용하시든가 하세요. 갑질 안 됩니다, 이거. 자, 하시겠습니까? 마음대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 이 단어 쓰라는 건 아니잖아. 근데 저는 갑질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저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지금 송석준 의원의 발언으로도 의사가 진행이 계속 지연되고 있고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어요. 그래서 국회법 145조 1항에 의해서 제가 경고를 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있어요. 스스로 이 발언은 주워 담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제가 취소하라니까 취소 안 된다면서요. 그래서 제가 그럼 정정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다른 의원님 할 때도 이렇게 하고 발언 시간을 뺏거나 그런 적이 없고 발언 시간 정지한 상태에서 다 발언 시간 다 보장했습니다. 그리고 자, 유상범 간사님, 어제 감사반장 하면서 갑질 하셨습니까? 안 했죠? 안 했죠?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이 생각할 때는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갑질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여기 앉아서 진행을 어떻게 합니까? 제가
될 수 있으면 객관적으로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 그건 유상범 간사님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김승원 간사나 될 수 있으면 그렇게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법사위가 비교적 초장 처음보다는 그래도 안정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계속 의사진행을 방해하고 의사진행을 지연하고 한 것이 송석중 의원님이고 거기에 많은 경고를 받고 그런 적이 많지 않습니까? 다 누적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니 경고를 많이 받은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그 상태에서 이렇게까지 발언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법사위를 운영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정회는 하지 않겠습니다. 간사님들 협의하고 오세요. 간사님들 협의하고 오세요. 제가 뭐라고 바꾼 것이 아니라 그건 스스로 정정하세요. 자, 조용히 하시고요. 발언권 없고 얘기하세요. 간사님들 협의하고 오세요. 자, 유상범 간사님이 말씀하세요. 네, 우리 위원장님과 송석준 위원님 간의 여러 가지 논란을 갑자기 간사에게 합의로 떠넘겨서 또 저희들이 뭐 여러 가지 같이 깊은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발언에 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속기록에서 이 그 단어 갑질과 관련된 송석준 의원의 발언 내용 그리고 위원장께서 거기에 대해서 하신 발언 내용 이 부분은 전부 삭제하는 걸로 하고 회의는 계속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합의를 했고 위원장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좋다고 하셨고 송석준 의원께서도 이 부분 받아들이셨습니다. 이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그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앞으로 의사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진행을 하고 있고 그렇지 못하다고 느끼는 부분은 얼마든지 의사 진행 발언을 통해서 하시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질의도 중에 이렇게 도발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앞으로 제가 법사위원장을 하면서 의사 진행을 계속 해야 되는데 그러면 공정하지 못한 위원장이라는 인식하에서 제가 무슨 말을 한들 그것이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송석준 의원님도 마음이 혹시 상하셨다면 이해하시고 의사진행발언은 이걸로 하고요. 유상범 간사님의 의사진행 발언에 대한 답변은 이것을 하고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계속해 주세요. 예,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예, 우리 사회에 갑질이라는 것이 과거에는요 그냥 쉽게 통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잘 안 통합니다.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높아졌고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성숙했습니다. 그래서 힘이 있다고 해서 힘을 좋은 방향으로 써야지 힘을 갖다가 우격다짐으로 나의 어떤 의력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쓰면은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심판이 따를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22대 국회 들어서 21대도 그랬지만 특히 다수 야당에 의한 국회 갑질이 너무나 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22대 국회가 출범하면서 각종 통권법이 남발하고 각종 탄핵안이 남발하면서 정말 우리가 눈으로 장만을 보기 부끄러울 그런 행태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정말 그 점을 오늘 지적하고자 합니다. 예, 우리 특히 헌법기관을 공개적으로 이 망신 주는 행태 예, 그것이 정말 이번에 우리 검사 탄핵으로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재명 수사를 했던 예, 수원지검의 우리 예, 지검에 관련된 사건들이 몇 가지가 있죠. 예, 그리고 또 쌍방울 관련돼서 그리고 또 중앙지검 관련된 여러 가지 사건들도 있고 예, 그리고 또 검사 탄핵들도 이렇게 있는데 저는 바로 이런 부당한 예, 검사들에 대한 탄핵이야말로 예, 우리 공정한 대한민국의 사법정의를 지킬 그 대한민국의 정신을 지킬 그런 검사들에 대한 부당한 과도한 탄핵을 넘어서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정말 못된 잘못된 국회 갑질 중에 갑질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바로 이러한
국회의 의력에 의한 이러한 갑질에 대해서 우리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서울고검, 예, 그리고 수원고검, 산하 우리 검사님 여러분 절대 주눅들지 마시고 진행하던 수사 공정하고 엄정하게 진행해 주기를 바랍니다.